뷰팀 헤드업 디스플레이, 가드 시트, 메모리 시트, 풀 옵션. 정말 차 상태 좋고 운전할 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앞만 보고 전 운전하셔도 되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또 오랜만에 또 저희 직용차. 제가 좀 이렇게 운전하고 좀 다니던 차량이고요. 차 상태 정말 좋습니다. 이게 연식은 좀 뭐라 그럴까요? 자, 제가 이렇게 살짝 딱 띄워드리는데, 이게 연식 대비 키로수가 좀 많아요. 그리고 사고가 좀 있어요. 단순한 큰 사고는 아닌데 좀 있어서, 근데 저렴하게 좀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자, 제시 금액이랑 이거는 영상 후반에 다 들어가 있고요. 제가 이렇게 딱 보여드릴게요. 자, 제 직영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세 대비, 자, 2차 사시려면 저한테 사셔야 제일 저렴한 거 말씀드리고요. 자, 제안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현대 제네시스 DHG330 프리미엄 모델이에요.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다 있습니다. 자, 좀 이따가 이제 다 옵션 보여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자, 옵션도 메모리 스카드 빵빵합니다. 정말 차 좋아요. 자, 그리고 이 차량은 2016년. 근데 연식은 2015년. 자, 주행거리가 좀 많습니다. 19만 8천. 근데 뭐 20만이 아직 안 됐으니까 아직 보증기한 30에 2천 킬로 남아있고요. 자, 있는 그대로 하늘색, 회색 이런 계통인데, 차상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4짝 제가 뭐 어쨌든 타시는데 문제없이 다 바꿔놨고요. 자, 휠 상태나 이거 차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차 마음에 드시면 저희 고객센터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차 매입한 직영 차량이기 때문에 저한테 사시는 게 제일 싸고 좋다는 거. 그리고 자, 이런 차 이렇게 타고 다니실 때 어쨌든 시세 대비 좀 굉장히 저렴하죠. 최저가에서 판매가 되는 거니까 꼭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차 보고 마음에 드시면 언제든지 저희 고객센터로 전화 주시면 되시고요. 언제든지 좋아요, 알람, 구독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영상 많이 만들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차고요. 자, 어디 가실 때 안전하는 거 최고라는 거. 자, 그럼 지금부터 걷가속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걷가속 함께 보시죠. 네, 정면에서 좀 봤는데요. 아, 보시면 그대로. 자, 보시면 차 이쁘죠? 이렇게 측면을 보셔도 차 상태 이쁘다는 거 보이실 거예요. 차 상태 굉장히 좋고요. 뭐, 제가 타고 다니던 차고, 직매입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라이트나 헤드라이트. 자, 본넷 상태 보시면 잔기 썼고요. 자, 보시면, 타이어 휠 상태. 좋죠? 스포티하게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 문코. 보시는 그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 상태 잘 되어 있다는 게. 자, 보시면 잔기 썼죠? 자, 그러시고, 보시면 깨끗해요. 여기도 보시면, 자, 깨끗하고, 자, 평균 연비는 9.2에서 19점. 아니, 레레레라. 자, 도심 연비 7점은 도심 연비인데, 생각으로 에코모드 다니시면, 생각으로 연비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문콕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예, 이제 조수석 측면 쪽인데요. 아, 차 이쁘죠? 편할 때 괜찮아요. 그리고, 보시는 그대로 타이어 휠 상태. 야, 좋죠? 자, 앞에서 보시면 문콕 같은 거 없고요. 자, 있는 그대로 보셔도, 도어나 이런 것도 보셔도, 자, 보시면 이제 블랙박스. 자,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블랙박스 있는 거, 앞에 선팅도, 자, 오토, 라이트까지, 와이퍼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자, 와이퍼 상태, 자, 짧고, 긴 거, 잘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이시지 모르겠지만, 보이시고, 문코,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 관리 상태 잘 되어 있고요. 자, 도어, 아무것도 잘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 타이어 휠 상태. 자, 있는 그대로만 딱 보여드려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문콕 같은 거 없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뒷면인데요. 아, 보시면 듀얼 머플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보시면 연비도 괜찮아요. 지금 뭐 기름값이 고공해지긴 해서 좀 그렇긴 해도 차 상태나. 자, 보시면 이제 3.3 보이시고. 자, 보시면 후방 카메라까지 다 되어 있고요. 자, 뒤쪽도 굉장히 깔끔하죠. 보시고. 현장 상태 쭉 보시면 그대로 관리 상태 잘 되어 있습니다. 네, 트럭커 공간도 보시면 진짜 뭐 330이라 넓어요. 그러고 있는 것처럼 이제 삼각대 있는 거 보이시고요. 자, 연식 대비 키로수가 좀 많아서 그렇지 관리 상태는 정말 최고입니다. 자, 참고로 제가 담배를 안 펴서요. 자, 있는 그대로 보여지만 뒤로도 깔끔하죠. 네, 관리 상태 되게 잘 되어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자, 있는 그대로 차 상태 관리 좋습니다. 네, 뒷모습인데요. 자, 보시면 참 깨끗하죠. 자, 그리고 보여드리면 이게 진짜 유용할 때 옆에 타는 대형차들에서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자, 듀얼이다 보니까 뭐 정말적으로 잘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셔도 전체적인 느낌. 자, 보셔도 참 이쁘죠. 네,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자, 보시면 키로수 198,122km.
자, 보시면 알겠지만 헤드 디스플레이 0km 있는 거 보이시고요. 자, 보시면 주행 가는 거리. 이러시고, 이제 전반적으로 깨끗해요. 뭐 기스나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자, 보시면 이제 USB. 자, 보시면 풀옵션이라는 게 드라이브 모드. 제가 좀더 보여드리는데, 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홈, 블랙, 뭐다 들어가, 블루링크까지 다 들어갈 거예요. 자, 파킹. 안 들어가 있는 거 없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메뉴. 이렇게 보시면, 관리 되게 잘 되어 있고요. 자, 안에도 보시면, 이렇게 핸드 디스플레이 있는 거, 차상태 굉장히 좋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자, 뒤에도 이제 비싼 차에만 있는 거죠. 자, 뒤에 창문 가려져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한번더 보여드립니다. 자,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있는 그대로. 자, 전반적인 거. 주차할 위치로 핸들을 조정한 후 후진하십시오. 자, 보시면 이런 거 옵션이 좋다 보니까 이런 게다 들어가 있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자, 계기판도 드라이브 모드, 에코 모드 모두 들어가 있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주행 가는 거리. 자, 보여드리면 이런 거 보시면 이제 키로수, 뭐 주행 가는 거리, 항로 다 들어가 있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메모리 시트가 있어서 시트가 뒤로도 밀리고요. 자, 풀옵션 차량입니다. 보시면 이제 메모리 1, 2, 보시면 이제 전반적으로 깔끔하죠? 자, 키는 두개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 보시면 관리 상태 정말 좋죠?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뒤에 이렇게 보시면 이걸로 버튼을 꽉꽉 집게 하시고요. 트렁크 지우고, 그다음에 버튼 다 들어가 있고요. 전동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관리 상태 쭉 이렇게 보셔도 연식 비로소 키로스가 좀 길어서 그렇지 연식이 좀 길어서 관리 상태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뒤쪽인데요. 요거 비싼 차만 있는 거고 이거 다 들어가 있고요. 있는 그대로 오토 그리고 전화로 차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시고 이제 아이도 비닐도 다시 안 됐습니다. 자, 코일 매트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안쪽까지도 보셔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 이제 요거 버튼들, 뭐 전동 앞에 거 움직이실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다 간다는 거 보여드리고 옵션 상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가죽 상태 쭉 보셔도 깔끔하게 차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보시면 또 잠금에도 좀 까지거나 이런 거 보시면 키로스 이렇게 연실 이렇게 많이 안 돼서 차량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면 가죽 상태 자 보셔도 깔끔하죠. 가죽 상태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자 수납 공간 역시도 잘 되어 있습니다. 넓고요. 보시는 그대로 자, 공간 활용 잘 되어 있죠. 보시면 수납 공간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까지도 꾸며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전반적인 시야가 정말 이쁘고 제가 타던 차라 더 이뻐 보입니다. 네 보시면 이제 뒷좌석인데요. 자 보시면 아직도 여기도 거의 1인 쪽으로 많이 타셔서 비닐에도 안 탔다는 거. 자 가죽 상태 진짜 깨끗하죠. 자 가죽 상태 이런 것도 보시면 수납 공간 자 보여드리면 깨끗하죠. 그리고 전반적인 옵션 상태 그리고 보시면 블랙박스 앰비언트 라이트 보시고 선장 상태가 되게 깨끗하죠. 예술입니다. 자 있는 그대로 자 깔끔합니다. 네, 하이패스 있는 거, 블랙박스 있는 거, 다 확인되시고요. 자, 전반적인 천장 상태 쭉 보셔도 굉장히 깨끗하죠? 뭐, 제가 타고 나서, 그리고 비흡연 차량입니다. 담배 냄새 없습니다. 비흡연, 담배를 안 핍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딱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제 직영 차량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거죠, 맞죠? 자, 보시면, 연식이 2016년식에 키로스가 좀 있고 사고가 있어서 최저가. 자, 전화 주시면, 제가 이렇게 딱 제시 가격인데 이건 전산 가격이고 제가 꼭 가격을 이렇게 딱 DC 해드리니까 꼭 전화 주시면 자, 이차 타고 다니시면 진짜 편해요. 이게 지금 뭐 인터넷 거래하는 것도 보시면 아시지만 키로수 많은 거. 자, 19만 8천입니다. 아직도 뭐, 쌩쌩하고 제가 이차 끌고 뭐 강원도 갔다고 뭐 했는데 연비도, 어쩔 때는 이제 고속주행 하다 보면 꽤잘 나옵니다. 생각외로 굉장히 잘 나와요. 그 도심 주행은 좀뭐 어떻게 좀그 신호 걸리기 이런 것 때문에 개선하기 좀 뭐하지만 고속주행은 정말 좋다는 거. 왜 제네시스 이 차를 타시면 1,000만 원대, 자, 초중반에서 이 정도 타시는 거는 추천드립니다. 차, 그리고 관리하기도 좋은 이런 차고요. 자, 제가 이 영상 끝나면 제가 성능 정보 올려드리니까 꼭 보시고요. 이 차,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가죽 시트, 메모리 시트, 풀옵션.
자, 선루프는 없습니다. 선루프 빼면 풀 옵션. 정말 차 상태 좋고 운전할 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앞만 보고 전 운전하셔도 되고요. 블루링크를 다 연결하셔서 하셔도 뭐 보시면 내비게이션 이런 거 굉장히 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어디 좀 다니려고 타이어도 보면은 다 갈아놔서 그냥 타고 가시면 됩니다. 엔진 오일도 다 갈아놨기 때문에 그냥 타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따 이렇게 보시면 제가 뭐좀 하겠지만 자, 제 나름대로 최저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직영차고 194의 직영차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가격에 좋은 제가 보증한다는 거꼭 좋은 분이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차 상태 진짜 좋아요. 그 엔진 소리 들어보시면 아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제가 타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차 상태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점검을 하고 타는 사람인데 갔을 때 굉장히 차 좋다고 그리고 잡소리 하나 없이 굉장히 깨끗하니까요. 정말 시운전 한번 해보시길 강추합니다. 자, 요만한 가격, 요 정도 가격대 없습니다. 이 정도 연식의 요 차, 보시면 많이 달아다니니까요. 뭐, 시대에 뒤처지지도 않고 차 좋은 것 같습니다. 이차 마음에 드시면 언제든지 저희 고객센터, 제가 직접 전화를 받으니까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차 영상 끝나면 성능 정도 보시고 꼭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 문제 전혀 없습니다. 이 차, 정말 저렴한 가격에 좋은 분이 만나서 차 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194의 중고차, 김광중 국장이었습니다. 자, 언제나 좋아요, 알람,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항상 노력하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차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